바늘구멍보다 좁다는 취업시장. 청년들의 낮은 취업률로 인해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일명 3포 세대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치열한 취업 준비로 교회를 떠나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발벗고 나선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목동 한사랑교회에서 주최한 담대함을 위한 전략적 실전 취업 특강이 그것인데요. 50여 명의 청년들이 5주간 계속되는 면접 노하우 특강을 듣느라 한창 열중한 모습입니다. 이번 면접에서 면접은 베스트 웨이는 없어. 딱 한 가지는 한 가지로 성공하는 길은 없다. 베스트 웨이는 없어. 직장인들한테는 탁월함을 갖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스킬풀한 걸 가르쳐줘야 되겠다. 두 번째, 모든 친구들이 대학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앞으로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스킬풀과 온전한 마음으로 그들이 취직했을 때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들을 교회가 가르쳐주고, 또 하나는 선교의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 과정에서 20%가 안 믿는 친구들이 들어와서 듣고 있는데, 그 선교의 목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 과정을 해나갈 과정이고, 특히 이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는 이제 뭐 시작하는 단계지만 더 많이 확산됨으로써 우리가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초석이다라고 생각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자, 오늘 보자. 오늘 되게 재밌는 시간이지. 자, 오늘 시간이 교수님이 담대함을 위한 취업 과정인데, 마지막 담이야. 상위 5% 되는 친구들은 어디를 넣어도 다 된다. 그치? 자기소개서가 그렇게 결정을 지어주지 않아. 그건 사실이야. 우리 쉽게 얘기하면 맨날 얘기하는 스카이 뭐 이런 애들은 특히 자기소개서 대충 써도 다 들어간다. 근데 그 다음 어디서 걸려? 여기서 걸리는 거야, 인터뷰에서. 자, 인터뷰는 취업의 핵심이야. 이 교회, 우리 크리스천 여러분들하고 하는 건 뭐야? 상위를 목표로 하는 이 과정이 아니야. 여러분들 중간을 상위로 가는, 중간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여러분들이 1년 정도 공부하면 충분히 자기가 갈 수 있는 데를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인터뷰는 크게 노력하고 훈련하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의심해야 돼. 그래서 자꾸 이 과정을 교수님이 하는 거고, 교수님이 하는 목적은 뭐라고 그랬지? 채용하는 시각이 아니고, 어제도 모기업의 사장하고 한 시간 반 얘기하고 왔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을 뽑을까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경쟁력이 있는 거야. 다음.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다투치는 게 팀장 면접하고 임원 면접이지. 자, 하드스킬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드스킬은 쉽게 얘기하면 재무, 여러분들 직무, 마케팅, 뭘 배웠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이 하드스킬이야. 소프트스킬은 태도를 주로 보는 거야. 그러면 팀장 면접에서는 주로 뭘 봐? 하드스킬과 직무 전문성을 보는 거야. 근데 이게 거치고 임원에 올라가면 주로 뭘 보냐? 실력과 태도와 실력인데 소프트스킬을 봐.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적극성을 보고 그런 걸 보는 거야. 채용 면접에서 자주 쓰이는 질문들을 거기 놨다. 이 문제는 채용 면접에서 매일 나오는 문제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이거 준비해 가면 되는 거야. 자, 다음 질문일까? 여러분들이 임원 면접은 비해볼 인터뷰야, 행동 면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은 두 종류의 면접이 있어요. 미리 계획된 질문 면접이 있고, 압박 면접이라고 하는 돌발 질문이 있는 거야. 두 가지 유형이 있어. 경제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죠.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은, CEO들은 경제나 비즈니스 환경 트렌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뭘 봐야 돼? 뭐 봐야 되니? 신문 봐야 돼. 매일 조금씩이나 매일 봐. 그래가지고 그거 중요한 건 어떻게 하라고? 적어놔야 돼. 그래서 그걸 받아차는 친구하고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경제 문제 많이 물어봤죠. 뭐 물어볼 것 같아요? 요즘은 직무 관련 부채화. 자, 영업. 영업을 뭐, 영업한다고. 직군. 직군을 분석하지. 저 영업 직군 지원했어요. 그러면, 예. 영업 잘해? 예. 그래? 펜값 주고 지금부터 팔아봐. 딱. 팔아볼 수 있겠어. 팔아야 돼.
진짜 이제 이렇게 면접이 오는 거야. 팔아봐야 돼. 그래서 이 볼펜은요, 뭐 어떤 것을 너가 만들어서 해야 돼. 거기서 잘하고 못하고를 볼까? 시작할 때 뭐 본다고 그랬어? 적극성을 보는 거야. 걔가 하나 안 하나를 보는 거야. 어떻게 파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적극성을 보는 거야. 그 많은 데서 임원 면접에 와서 볼펜을 살 정도의 적극성? 그런 뽑는 거야. 두 번째, 좀 더 논리적으로 잘하려면 따라해. 스타 접근법. 시작. 스타 접근법이야. 이거는 어디서든지 중요한 거야. S가 뭐라고? 상황이야. 내 상황이 어떻고 현상을 설명해 주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타스크는 그 업무지. 업무. 내가 뭘 했는지가 중요해. 내가 뭘 했는지. 그치? 그 업무의 목표가 뭐였는지. 내가 맡았던 임무. 그리고 내가 알고 싶은 거. 그 사람들 액션. 나는 어떤 활동을 했고 특히 재밌어지려면 반전이잖아. 그러면 30초 동안에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이게 스타 접근법이야. 모든 걸 질문을 물어보면 이 스타 접근법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설명해. 정말 진심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만든 프로그램이라서 더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그런 것들이 차별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알려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배우고 또 실전 프랙티스 연습을 하면서 제 역량을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많이 붙으신 것 같은데? 자신감이요? 네, 방법을 알게 됐으니까 자신감이 당연히 붙고 앞으로도 잘 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다음 주 이야기. 각계각층 크리스천 전문가들이 전하는 다양한 실전 취업 노하우. 모든 일에 다 잘할 거라는 기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진짜 꼭 물어봐요. 면접 제스처와 목소리를 알려주는 스피치 강의까지. 그리고 모니터링 했더니 내가 전혀 보고 있지 않은 거야. 여기를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입꼬리를 올린다고 착각을 해요. 다음 주에 계속되는 실전 취업 특강 2부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